반갑습니다. 오늘은 개천포럼 학술답사, 대마도답사 세 번째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워가는 대마도의 일본 천황가의 조상역사로서 바로 대마도에 숨겨진 천조 대신의 원형신사인 아마테루 신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신사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대부분 유명한 신사는 말 그대로 앞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집을 그릴 때 대단히 좀 좋은 걸로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현재 모습 보시면 저 말 그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입구에 신사 입구에 저렇게 신승한 끈을 묶어놨습니다. 신승하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제 나일롱줄을 묶어놓은 느낌인데 이름은 여러분들 한자를 보시면 아마테루 신사인데 아마테루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천조 대신이죠. 근데 왜 이렇게 역사에 말 그대로 일본의 지금 말하면 국조신인 천조 대신이 말 그대로 국조인데도 이렇게 대마도에 조그만 이렇게 신사로 남아있을까? 그 이유를 본다면 바로 이제 대마도의 원래 역사 현장, 대마도가 원래 일본 신사의 고향이라는 걸 안다면 왜 이런 이제 역사 유물이 이렇게 갈수록 협소해지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마도는 말 그대로 일본 천황가의 기원지면서 일본 신사의 기원입니다. 말 그대로 천조 대신뿐만 아니라 일대 천황, 신무 천황의 할머니, 아버지, 그 신사가 말 그대로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서기하고 고사기에 말하는 그 역사의 시온의 신화 역사도 신사의 원형이 바로 남아 있는 데가 바로 대마도입니다. 하지만 대마도에 있는 신사가 가면 갈수록 협소해지고 초라해지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신사로 만들어지고 신사도 옛날 신사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현대식으로 꾸며가지고 거의 명맥만 유지하는 단계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말 그대로 일본에서 일본 역사가 그대로 살아있었다면 이 신사가 일본에서 가장 큰 신사로서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초라한 신사로 이렇게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일본 역사는 말 그대로 조화삼신과 신세 7세 역사로서 7대 역사로서 일본 역사가 시작되는 걸로 일본 서기 그리고 고사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원형이 남아있는 데가 대마도인데요. 가면 갈수록 그 원형이 이제 사라지고 파괴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 삼신에 대해서는 말집이 천어중 주존과 구황산 연존, 신황산 연존, 영존 이 신사도 지금 원형이 남아있는 데는 대마도인데 거의 말 그대로 신사라는 이름만 남아있을 뿐이지 가면 갈수록 그 모습은 지금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말 그대로 아까 이야기했던 일본의 지금의 국주로 받들고 있는 천조 대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아마테노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천조혼 아니면 천일신이라고도 이제 불리는데 보면요.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알린 것은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 해가지고 천조 대신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신사의 초기 신사, 제일 먼저 천조 대신을 모신 신사가 바로 대마도에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시면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천조 대신에 무너져가고 있는 천조 대신의 신사 안에 누군가의 사진이 걸려있는데 그 사진이 누구냐?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본 얼굴입니다. 바로 이수신 장군을 그렇게 존경했던 일본의 장군. 그 사진이 지금 몰락해가고 있는 천조 대신 신사의 한 벽에 걸려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여러분들 한번 영상으로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답사 갈 때, 대한사랑에 이제 학술 답사 가실 때 조금 더 준비를 해가지고 이 신사를 가서 이제 한번 조사를 해본다면 많은 자료를 얻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바로 대마도의 천조 대신 신사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2세 신궁으로 이동한 경로 여러분들 사진 보일 겁니다. 말 그대로 원래 천조 대신의 신사의 고향은 바로 대마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 있느냐? 일본 본토의 2세 신궁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는 뭐냐면 바로 뭐 일본의 근대화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이 작업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여러분들 미에현
이세시에 위치한 바로 명치시기 일본 신사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이세 신궁의 모습 좀 화면을 보실 겁니다. 일본의 역사는 초기 역사는 대마도 그리고 이끼섬을 거쳐서 이제 구주 그리고 이제 일본의 본토로 들어가는데 가장 원형적인 모습이 남아 있는 데가 바로 대마도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영상은 바로 이 대마도의 천조 대신 신사입니다. 자, 대마도는 말 그대로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가는 문화 이동로의 중간입니다. 반드시 대마도를 거치는 것이 가장 안전빵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화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대마도입니다. 이 대마도의 역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양심을 가지고 역사의 기록을 남긴 사람이 바로 일본 근대 역사관을 정립한 국민 작가인 시바 료타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료마가 간다 바로 그 쉽게 말하면 소설입니까? 뭐 역사 소설의 이렇게 저자가 바로 시바 료타로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항우와 유방이라는 또 이제 초안지 그 번역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문학의 뭐 말 그대로 국민 작가로서 이렇게 유명한 양반인데 이 양반도 근대 역사관을 정립했지만도 일본 고대사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고 관련된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대마도에 있는 일본 신사 원래 원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대마 국지 관련된 여러분들 이 양반이 뭐 이렇게 남긴 말이 쓰인 저서 여러분들 사진에 지금 오고 있죠. 이거 보시고요. 여기 어떤 말을 남겨놨느냐. 직접적인 표현을 안 하고 돌려서 썼습니다. 뭐냐, 뭐 어떻게 해놨느냐. 일본 문화의 근원지를 이렇게 이 양반은 표기를 했습니다. 스시마의 천이 넓은 북아시아 창공에 연결되어 있다. 스시마의 하늘이 넓은 북아시아 창공에 연결되어 있다. 아마 여러 번을 읽으면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 겁니다. 스시마의 문명이 그 바탕, 하늘이 여러분들 넓은 북아시아 창공, 여기가 어딥니까? 보면 바로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한반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국민 작가가 이렇게 일본의 국민 작가가 잘 돌려서 표현한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대마도에 지금 뭐 일본 본토에서는 말 그대로 천조 대신 신사를 이세 신궁으로 옮겨가지고 마치 거기가 천조 대신의 신사인 것처럼 꾸며놨지만은 그래도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대마도에 지금 처박아놓고 무너져가고 있는 대마도의 천조 대신 신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양반 이런 말 해놨습니다. 고사기에 다카마라 하라 고천원이죠의 창조 삼신 중 한 위가 스시마 남단 서스에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뭐냐 보면 자, 이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 신사가 뭐냐 여러분들 바로 천조 대신의 신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일본의 양심 있는 학자들은 돌려서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런 양반들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책을 만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표현도 찾기도 어렵고요. 하지만 이번에 개천 포럼의 학술답사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중한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한번 보시고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깊은 연구를 위해서 개천 포럼 학술답사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장소를 방문하시면 아마 일본 역사의 원형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 여러분들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류 신사예요. 근데 일본 말로는 아마테루 진자. 근데 아마테루 진자 그러면 누구 냄새 나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일본인들은 이거를 안 던져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쪽으로 가져갔잖아. 그래서 이세 신궁을 무지무지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세 신궁은 이게 원전이지. 그러니까 실제는 여긴데 이쪽으로 다 간 거야. 왜냐면 그 천왕궁이 거기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교토에 동경에 있는 그 황궁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궁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황거라 그래요. 황거.
뇌는 쓸려갔습니다. 그 뇌는 어디냐? 아직도 교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비가 거기 와서 이렇게 좀 슬퍼했다고 왜냐면 잡초가 이렇게 우거져 있습니다. 교토가. 그래서 이제 거기는 황거지 황궁이 아니에요. 마찬가지 여기가 아마테레스의 원조죠. 원조. 근데 이제 그쪽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주 조그마해요. 아까 우리 그 뭐 이상한 신사 들어가고 실망했잖아요. 똑같아요. 네, 한번 올라가 보시죠. 이건 나이로 보니까 뭐지? 그러네, 나이로 보네. 자, 지금 올라가는 신사가 진짜 천조 대신 아마테로스 온가미 신사인데 이 신사를 옮김으로써 지금 여기는 회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실제 천조 대신의 신사의 원형이 바로 대마두의 여신 이쪽 신사입니다. 네, 지금 너무나 초라하게 지금 이제 취급받고 여기 있던 신사가 결국은 2세 신궁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럼 2세 신궁이 진짜 신사가 아니라 바로 여기가 바로 원래 신사라는 거. 역사가 이제 일본 본토로 옮겨지면서 여기 역사도 다 지워졌습니다. 신사가 관리가 되지 않는지 지금 이렇게 조그만하게. 자, 여러분들 보시는 이게 진짜 천조 대신 원래 원형 신사입니다.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람도 없습니다. 실제 이제 신사 뒤에 모습입니다. 여기는 멧돼지들이 돌아다녔고요. 멧돼지들이 이렇게 싹 휘짓고 다녔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 진짜 좋은 영상 여러분 올려드리는데, 자, 이 신사가 원래의 일본 말하는 국조 말하는 천조 대신의 신사가 원래 이겁니다. 이 시사인데 이 신사가 지금 2세 신궁을 옮겨지면서 여기에 역사 유적은 지금 다 사라지고 이렇게 그냥 시사도 아닌 그냥 건물 하나 땡강 찍어놓고 이렇게 지금 대마도에 남아 있습니다. 참, 이게 일본 원형이 여기 있다는 거 누가 알까요? 지금 옆에 여기 안에 모시는 그것도 내용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고 거의 뭐 관리자도 없는 수준. 이것도 뭐야? 옆에 사당처럼 트인. 이건 이 사람들은 도주의 선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 일본의 그 시조신이신 아마데라스 오미카미 예, 그 신사다. 기초의 신사라고. 저기도 사진은 원래 다 지금 치워버렸네. 안에 내부가 다 치워졌고. 아이고, 그냥 방치 상태. 참, 이게 천조 대신에 원래 신사라면 믿을 사람이 없을 건데, 다 지금 아예 행사 때 한번 쓰는 그런 용이고, 나머지 이제 안에, 신사 안에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 사진이 있죠. 옛날에 벽에 뭔 사진이, 이거는, 이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데 큰데 본 신사 안에 내부고. 자, 그리고 일본에 아마 옛날 이렇게 사람 이름 하나 이렇게 이 양반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있고.
진앙피아 쭉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저 본신사 안에는 이렇게 지금 현 상태 이런 모습입니다. 참 너무 축소돼 버렸고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천조 대신에 원래 신사가 이런 모습으로서 지금 거의 방치되다시피. 자, 다 내부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다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자 천조 대신에 원래 신사에 걸려진 사진은 바로 이순신 장군을 영웅으로 생각했던 도고 사진이 이 안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 아마타레 소미감이 아니야? 어디요? 여자잖아. 어디요? 여기. 누구야 이게? 자, 저 고자 여러 모습으로. 어? 고 그러네. 에? 한번 찍어봐야 돼. 땡겨서. 자, 제법 오래 된 것 같은데. 이거 무슨 선으로 써 있는데? 그래요? 일단은 중요한 건 여자. 여자잖아, 여자. 어, 그러네. 자, 고려산. 고려산이에요? 고려산으로 써 있네. 어? 참 이렇게 참 초라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모습. 저 안에